편하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질문하라 그래도 부끄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에 간질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박노미 선생님하고 둘이서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진짜 얼토당토하는 질문이라도 받겠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시간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만든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졸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암만 안 생기면 되잖아요. 간염 있어도 같이 좀 살면 되는데 이놈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간세포암을 일으키는 게 주로 이제 B형 간염인데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 주제를 B형부터 잡은 이유는 B형 간염이 간암의 70%를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B형 간염만 주로 공부했지만 B형 간염이 없어지면 정말 간암 없는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C형 간염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 조절이 돼서 C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은 정말로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이 B형 간염은 잘안 돼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 걸리고 나면 한 20년쯤 지나면 간경화가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간경화가 되고 나면 1년에 100명 중에 한 명은 간암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1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말이 참 그런데 나한테 걸리면 100%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완치할 수 있는 약이 없지만 저나 우리 이관식 교수님이나 이정일 선생님이나 여기서 더 진행하지 않게 막으려고 간경화가 되지 않게 막으려고 하는 게 치료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날 학생들한테 이런 경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학생들한테 얘기해도 학생도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 너무 힘들 것 같고요. 결국 저희 환자분들께서 오시면 제가 피를 뽑아서 바이러스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항상 봅니다. 그리고 간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봐서 바이러스가 높고 간 수치가 높으면 치료를 시작해요.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이제 경과를 보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때 치료할 때 보험 기준이 다 있어서 가능하면 보험을 받으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점을 결정해야 돼서 항상 6개월마다 좀꼭와 주십사.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괜찮아도 6개월마다 좀 와주시면 저희가 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간악회든 뭐 외국 간악회든 치료 방침이 똑같습니다.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 나오지 않게 하자. 그래서 바이러스를 체크하는 그 마커가 HBV DNA라는 수치인데 바이러스의 개수가 하나도 안 나오게 하는 것이 간암 발생을 억제하는 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치료 목표죠. 요즘에는 간혹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이 많이 아셔서 저희들이 표면항원, S항원이 이제 바이러스 표지자인데 S항원이 없어질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없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빨간색인 건데 없어지면 최고로 좋죠. 그런데 B형 간염 치료하는 사람 100명 중에 한 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약으로 치료하면 다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S항원이 없어지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 나오지 않을 정도만 돼도 간암 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환자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약들이에요. 제픽스, 뭐 레보비르, 바라크루드, 비리어드, 햅사라 뭐 이런 약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바라크루드라 비리어드 요두 약제를 주로 씁니다. 치료 효과가 거의 10명 중에 9명 이상 다 반응이 잘 들어요. 그래서 이두 약제만 써도 지금 잘 조절되는데 여기 계시는 환자분들 중에 제픽스 지금까지 드시면서도 이렇게 잘 유지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약안 바꾸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환자분 중에 제픽스 드시는 분 오셨던데 제픽스, 바라크루드, 비리어드 요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이항원 양성, 음성 이렇게 나눴지만 어찌됐건 두 약이 다 공이 잘 듣고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나는 언제 약을 끊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항원이라는 평가를 좀 하는데 그 환자들 중에 이것이 없어지는 환자가 약한 5년 치료하면 10명 중에 4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5년 써도 잘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처음 말할 때는 약을 끊을 수 있다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끊을 수 있다 그러면 괜히
당신이 직접 의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끊어버릴까 봐 평생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끊을 수 있는 기준은 있어요. 있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약을 계속 먹는 것보다 끊을 때더 위험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S항원이 아예 없어지는 거. 근데 10%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1명. 약을 쓰는 사람 10명 중에 1명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더 적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바이러스가 좀 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약제들은 모두 내성이 없습니다. 바라크루든지 비리어든지 약이 잘 들어요. 그래서 어떤 약을 쓰든지 간에 약을 하나에서 다른 약으로 바꾸는 일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약제로 저희가 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약을 안 쓰면 더 좋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젊은 분들이 없는데 젊은 여성분들 중에 비형간염 앓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내가 낳을 아이가 비형간염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 제일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좋은 약제가 있어서 아기가 감염되지 않도록 약을 쓰고 예방접종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비형간염이 없는 분들은 걸리지 않게 예방접종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비형간염 말고 다른 질환으로 왔을 때꼭 제가 비형간염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래서 항체가 없으면 백신을 꼭 놔드리는데 이게 비형간염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비형간염에 걸리면 약을 써서 암 발생률을 떨어뜨린다는 그래프입니다. 비형간염 약제를 쓰면 안쓴 사람보다 간 경화가 더 적게 생기고 암이 적게 생긴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환자들한테 좋은 약제, 더센 약제를 써서 간암 발생률을 억제시키고 간경화 생기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는 아주 힘이 약한 제픽스보다는 힘이 좀더 강한 바라크루드나 비리어드를 써서 암 발생률이나 간경화율을 떨어뜨린다.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암이 생긴 사람도 항바이러스제를 계속 쓰면 암 발생률과 다시 암이 발생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고, 간경화가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간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도 막을 수 있다. 이런 그래프들이 이제 사실 저희들 연구인데, 요걸 그림으로 다 보여드리니까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약은 잘 드세요. 근데 가장 조절 못하는 게 술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술 조절이 잘안 돼요. 이게 술을 남자분들 특히, 술을 오늘 한 잔만 할게 그러고서 한 잔을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 뭐 이게 조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간암 발생률이 안 먹는 사람보다 6배 이상 높아진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간혹 제 외래로 와서 술 먹으면 간암 발생률이 어떻게 돼요? 담배 피면 어떻게 돼요? 뚱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 연구 하나 갖고 얘기하기는 좀 우습지만 살찌면 간암 발생률이 4배 높아져요. 담배 피면 5배, 술 먹으면 6배 높아집니다. 이렇게 그냥 주로 얘기를 드리고. 그럼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곱하기라고 얘기해 드리는데 사실은 그런 연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렇게 쭉 저희 환자들을 20년 쭉 이렇게 봐오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술을 드시는 분은 확실히 암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술 먹는 사람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술 먹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암 발생률의 가장 큰 원인은 비형간염도 있지만 비형간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열받고 술 먹으면 확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안 되죠. 살다 보면. 그래서 열받을 때는 술 먹지 말고 커피 드시라고 저는 그냥 얘기를 하는데 커피를 드시면 간암 발생률을 줄인다는 논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확증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개의 논문에서 커피를 드시면 하루에 세잔 정도 마시면 간암 발생률을 60% 줄인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술 드시지 마시고 커피 드시라고 하면 그 얘기 하시죠. 막 열받는데 커피 먹으면 심장 더 뛰는데 그거 어떻게 먹냐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커피만 유일하게 간암이 예방할 수 있는 약이라고 음료라고 되어 있고 녹차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녹차는 반반이에요. 어떤 논문은 녹차 먹으면 간암을 좀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논문은 별 차이 없다라는 논문이 되어 있어서, 아직 녹차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보다 심장 뛰는 게 별로 없으시면 커피를 좀 드시고, 커피 드시고 속 쓰리거나 잠못 주무시지 않으면 좀 이거를 좀 이용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드물게,
제가 비형 간염인 걸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 검진을 해봤더니 비형 간염이 없어졌다. 나다 나았다 그러면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꼭 보여드리는데 특히 50세 이후에 비형 간염이 없어졌어요라고 들은 분은 없어진 게 아니니까 꼭 병원에 오십사 부탁드려요. 의사들도 제가 학생 때는 병원에 오지 말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의사들이 개업했을 경우에 저처럼 이렇게 교육을 계속 받지 못하면 그런 환자들은 오시지 말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50세 이상의 S항원이 없어진 환자도, 비형 간염이 없어진 환자도, 50세 이후에 없어진 환자는 간암 발생률이 있다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부터 비형 간염이 있었다. 근데 우연찮게 신체 검사를 했는데 없다. 그러면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처럼 간 전문 의사한테 상의를 해주십사. 요즘은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항바이러스제를 먹다가 S항원이 없어져도 의사를 꼭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형 간염이 없어졌다 그래서 좋긴 좋죠. 왜냐면 암 발생률이 확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안 오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환자분들이나 많이들 약을 드시는데 약을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간 조직 검사를 하면 간이 이렇게 이 빨간색이 딱딱한 거거든요. 요 딱딱한 간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요걸 바라고서 이제 저희들이 약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봐도 처음에 내원했을 때 시로시 간경화가 심했던 환자들이 약을 먹고 나서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저희 스승님들은 대부분 간장약 우루사만 주셨어요. 근데 그런 환자들을 보면 한 5년, 6년 지나면 복수차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들은 지금 이런 약 쓰고 난 다음부터는 간경화가 좋아지는 분도 있지만 적어도 복수가 차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약을 잘 드시라고 이제 권유를 꼭 해드립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약도 나와서 제가 이 신약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요 약이 기존의 그 바라크루드나 비리어드처럼 똑같은 약이지만 한 가지 약점이 비타민 계열의 엘칸이라는 약을 같이 먹어야 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의 장점은 뭐냐면 지방간이 생기는 걸 조금 억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을 수는 없지만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될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연세가 많으신 비형 간염 환자 중에서는 요 약을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뚱뚱한 분들, 지방간, 비형 간염은 잘 조절되는데 지방간이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요 약을 같이 쓰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나온 약인데 이 약도 치료 효과가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한 2년 썼어요. 그래서 한 10년은 써야 안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약도 어떻게 될지 이제 경과 관찰을 해야 될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대단한 그래프가 아니라 이 약을 썼더니 베시보라는 국내 약을 썼더니 치료 효과가 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 기존에 쓰고 있는 비리어드라는 약의 가장 큰 약점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 신장기능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베시보라는 약을 쓰면 골다공증을 조금 덜 발생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쓰고 있는 바라크루드나 비리어드도 골다공증이나 신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약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되고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해요. 매번 혈액검사 하시잖아요. 거기에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지 뼈가 감소되고 있는지 저희가 항상 두 가지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약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정신줄 놓고 있으면 이렇게 환자들이 이렇게 뼈가 녹아요. 여기 까만 점이 뼈가 녹는 거거든요. 뼈가 녹아서 오면 그 약을 끊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까지 생기면서 약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비리어드보다도 한 단계 더 신장 기능을 나쁘지 않게 하고 골감소증을 억제하는 약이 베믈리디라는 약이 작년서부터 쓸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들어오는 신약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두 약제 모두 치료 효과 좋고요. 골감소증도 훨씬 줄인다고 되어 있지만 원체 기존 비리어드도 골감소증이 아주 이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제를 선택해서 쓰기도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내 약, 신약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택의 여지가 두 개가 더 늘은 거예요. 기존의 바라크루드 비리어드 약이 있고 또 새로운 신약이 베시보와
이 패밀리디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무기가 네 개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을 선택하든 치료 효과가 좋아서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약을 선택할 수 있고, 한 가지가 효과가 없으면 다른 약으로 바꿔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걱정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B형 간염에 대한 전체 스토리고요. 결국 간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70%가 B형 간염이고, 이제 지금서부터 말씀드린 C형 간염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C형 간염도 대부분 완치가 돼서, 제가 완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좋은 약제가 나왔습니다. C형 간염을 저희들이 형을 나눠서 1부터 6형까지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1형하고 2형입니다. 50%가 1형, 50%가 2형.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70세, 60세,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많다는 그래프인데요. 나이가 들어서 많다는 표현은 조금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출될 확률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자분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여자분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남자보다 오래 살아서 그래요. 남자분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여자분들이 오래 사시니까 그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으로 진행할수록 C형 간염의 유병률이 조금 더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해안 지방에서는 주로 이제 마약 같은 거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C형 간염에 걸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C형 간염은 다 마약하는 사람만 걸리냐? 아니에요. 저희도 몰라요. 왜 걸리는지. 혈액제제에 의해서 걸리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원인 모르게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신이나 이런 건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야매로 미용실에 가서 이거 눈썹 문신 같은 거 함부로 하시지 말라고 좀 권해드리고요. 네. 근데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의료진이 옮기는 것도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사제를, 딴 사람한테 썼던 주사를 나한테 쓰거나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없어야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 C형 간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조금 더 많은, 나이가 들수록 많다라는 표를 다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나 성인에서 C형 간염에 걸리면 대부분 만성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걸리지 않는 게 좋고요. 20%를 그냥 저절로 나아버리기도 하는데 대부분 만성 간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C형 간염은 긴장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없어요. 간 수치가 별로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걸려도 증상이 없어서 환자분들이 아, 내가 뭐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피곤한 증상이 있으면 꼭 오셔서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저희들이 이제 권고를 하죠. 그래서 C형 간염이 진행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분율은 뭐냐면 간세포암이, B형 간염이 원체 치료가 잘 되니까 앞으로는 C형 간염의 분율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그래프이고요. 근데 다음에 말씀드릴, 우리 이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지방간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암 발생률을 퍼센트에서 높아질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은 바이러스 숫자를 낮춰놓는 게 이제 치료 목표라고 한다면, C형 간염은 완치입니다, 완치. 예전에 주사 맞으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열심히 1년 동안 맞았는데 50%. 한 명은 성공하고 한 명은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치료 약제가 힘들지도 않고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데 90% 이상입니다. 요즘엔 90%라고도 얘기 안 하고 95% 완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패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간경화도 좋아지고 약을 쓰게 되면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제 재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C형 간염 경구용 약제를 쓰게 되면 암 발생률도 줄이고 그다음 간경화 발생률도 줄인다.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C형 간염은 발견과 동시에 치료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환자 자신의 건강도 개선시키고 국가적인 질병 부담도 감소시키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70세 넘어가시는 어르신들은 나 C형 간염 알아도 어차피 뭐 살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죽을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냐면 자제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손자 손주 있잖아요. 이거 전염성 질환인데, 제가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그래요. 어르신 때문에 약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손자 손녀들 뽀뽀하고 껴안아 주려면 약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뽀뽀한다고 옮지는 않아요. 혈액으로만 옮기는데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80이 넘어도 저는 그냥 치료를 하시라고 권고를 하죠. 그래서 간경화나 간암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갈수록 화면이 지저분해져서 죄송해요. 그래도 얘기는 드려야 될것 같아서 1형 시험 관념하고 2형 시험 관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쓰고 있는 약이 이약 전체입니다. 근데 하본이나 제파티 이런 약들이 그냥 드시면 돼요. 하루에 하나를 드시면 되고 뭐 이렇게 치료 효과가 너무 좋아서 12주만 치료해도 완치가 95% 가까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의 약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기억할 거는 드시고 계시는 약이랑 상호작용이 있어서 의사랑 반드시 상의해서 약을 결정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형 시험관염은 조금 단조롭긴 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약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제 다 치료 가능이 95%를 넘기 때문에 저희들 치료 기간도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꼭 치료를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건 뭐 그래프인데 그각 제약사마다 자기네들이 약이 좋다고 자랑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98%가 넘죠. 뭐 치료 효과가. 이 약도 뭐95 이상. 그 다음 약도 이건 뭐100%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약도 97, 98뭐 이렇게. 또 다른 약은 최근에 나온 약은 100%. 여기 보시면 환자분이 거의 146명인데도 뭐한명 실패했어요. 한명 실패. 이 정도는. 그래서 치료약이 굉장히 좋아져서 약제 선택하는데 저희들이 여유가 좀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이랑 상호작용이 있는지 제가 항상 컴퓨터로 확인하고 환자분들한테 약을 드리기 때문에 드시고 계신 약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 왔는데 그 제일 궁금하실 게 아마 비용이실 거예요. 아마 이 약제가 이렇게 좋은데 얼마나 비쌀까? 보험 기준에 들면 대부분 300만 원 정도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3개월 치료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치료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가에서 그 이외의 비용을 다 지원을 해서 이제 이 정도 되는 거라서 한 300만 원 정도면 시험관염 완치시킬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의료 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다시 돌려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비용에 대한 걱정을 좀 놓으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시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형 간염은 이제 예전에는 비형 간염 걸리면 이제 큰일 났다, 죽는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조절할 수 있는 병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간경화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형 간염은 조절이 아니라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고요. 그래서 간경화만 생기지 않으면 나쁜 질환으로 암으로 진행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치료 못할 질환이 없고 B형 시형 간염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는 말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